안녕하십니까. 저희 삼성 VTR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저희 VTR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고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개해 주셔야죠. 아 참, 저를 도와줄 미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입하신 VTR과 칼라 TV 안테나 연결 방법을 설명하면은 먼저 외부 안테나를 이렇게 VTR 뒷면 인잭에 연결하고 VTR의 아우터 잭과 칼라 TV의 안테나 잭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VTR의 안테나 잭에 연결선이 빠지면 녹화가 되지 않고 TV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VTR의 아우터 잭에 연결선이 빠지면 VTR 테이프를 플레이해도 TV 화면이 안 나오므로 주의하십시오. 잭 연결 시 주의할 점은 연결선의 심선이 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신 VTR은 100V와 220V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으므로 전원 코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VTR의 사용전압 스위치가 100V인지 220V인지 확인하신 후 코드를 VTR과 일치하는 전원 소켓에 삽입하십시오. 만약 전원 스위치가 100V인데 220V 소켓에 삽입하시면 제품에 손상이 발생하고 VTR 전원 스위치가 220V인데 100V 소켓에 삽입하시면 VTR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VTR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는 전원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전압이 100V인지 220V인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출하할 때는 220V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100V인 경우는 이렇게, 220V인 경우는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VTR 사용 전환 스위치의 위치는 VTR에 따라 뒷면 또는 밑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전원 콘센트에 꽂은 다음에 VTR과 TV의 전원 스위치를 켜주십시오. 그리고 VTR 뒷부분에 있는 전용 채널 스위치도 3번 혹은 4번으로 TV 채널과 일치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테이블 삽입하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나옵니다. 원하는 화면을 빨리 찾으시려면 고속 전진이나 고속 후진을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녹화하고 싶어요. TV 방송을 녹화하실 때에는 안전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녹화하시고자 하는 방송에 해당하는 VTR의 채널을 선택하신 다음 내가 구해줄게 올리브. 원하시는 녹화 속도를 선택하시고 녹화용 버튼을 누르십시오. 안전핀이 없는 상태로 녹화를 하면은 테이프가 도로 튀어나오거나 녹화가 되지 않으니 그럴 경우 안전핀이 없는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녹화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녹화를 하실 때에는 미리 시험 녹화를 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핀이 없는 테이프를 삽입하시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어 화면이 나옵니다. 최근 신제품 중에는 테이프를 추출하는 이젝트 기능과 테이프 동작 중 정지시키는 스톱 버튼이 한 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테이프 시청 완료 후 이젝트, 스톱 버튼을 1에 누르면 스톱, 2에 누르면 테이프가 추출됩니다. 어? 화면이 왜 이래요? 아유 참. 그것은 노이즈라고 하는데 VTR의 도화를 열어 트래킹 버튼을 이용하여 선명한 화면이 나오도록 조정하시고 모델에 따라서 리모컨에 있는 트래킹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트래킹 볼륨 조정은 이러할 때 사용하십시오. 시중에 유통되는 테이프는 녹화한 기계에 따라 녹화 상태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테이프를 플레이하면 화면이 선명하지 않거나 노이즈가 나타납니다. 이러할 때 트래킹 볼륨을 조정하여 노이즈가 없어지지 않으면 다른 테이프로 교환하여 사용해 보십시오. 어? 화면이 왜 이래요?
그것은 VTR 헤드에 이물질이 생겨 생기는 증상입니다. 트래킹 손잡이를 좌우로 돌려 그림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클리닝 테이프를 구입하여 일반 테이프와 같은 방법으로 20에서 30초간 재생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1차 사용 후에도 노이즈가 생기면 한 번 더 사용하시고 그래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삼성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시어 아프터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 참, 사용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죠?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나 동전, 머리핀 등이 테이프 삽입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상 동작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테이프를 뒤집어 넣거나 거꾸로 삽입하려다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VTR 옆에는 컵이나 물병 등을 가까이 놓지 마시고 TV나 VTR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해야 되며 진동이나 강한 자성체가 TV나 VTR 옆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VTR 테이프는 VHS 마크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두 개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의뢰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 전원이 안 들어오네. 전원이 꽂혀 있나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주십시오. TV 화면이 안 나오네요. TV를 비디오 전용 채널에 맞췄습니까? 네. 안테나선은 맞게 연결되었습니까? 안테나 연결이 잘못됐군요. 안테나는 바로 연결해야죠. 그런데 녹화가 되지 않아요. 테이프 안전핀은 확인하셨습니까? 녹화와 재생 시 TV의 화면이 안 나올 경우는 어디를 확인해야죠? 우선 TV VCR 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등 램프가 켜져 있지 않으면 TV VTR 선택 버튼을 눌러 VCR 표시등을 켜지게 하고 TV 채널과 VTR 채널을 일치시키십시오. 간혹 강한 정전기에 의해서 오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어떤 버튼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전원 콘센트를 뽑은 후 약 1분 후에 다시 꽂아주십시오. 그런데 노이즈가 있잖아요. 우선 트래킹 손잡이를 조정하여 노이즈를 없애고 헤드에 이물질이 낄 수도 있으니까 클리닝 테이프로 헤드를 잘 닦아주십시오. 그래도 동작이 안 되거나 화면이 안 나오면은 아프터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시거나 의문점이 있을 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항상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시면 VTR 사용에 편리합니다.